비로봉에서 내려다본 소백산의 주능선.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를 자랑합니다. 드넓은 초지와 주목군락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 소백산 비로봉 하면 다들 칼바람을 떠올릴 정도로 정상 부근은 바람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요! 바람이 안 멈춰요! 우리 이제 비로봉을 뒤로하고 연화봉으로 갈게요. 김섬주와 산타스틱, 스페셜 게스트 예지 씨와 함께하는 소백산에서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로봉에서 연화봉으로 가는 부드러운 능선길엔 아름답고 우아한 철쭉이 한창입니다. 이따가 또 삼겹살을 먹어야 되니까. 다시 천동삼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제2연화봉 대피소까지는 6.7km를 가야 합니다. 연화봉으로 향하는 능선길에도 꽃잔치가 한창입니다.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는 소백산. 온통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소백산 철쭉은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무리지어 피기 때문에 늦게까지 봄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철쭉 너무 예쁘다. 와요. 이거 일부러 맞춰 입으신 건 아니죠, 진짜? 이 정도는 기본이죠. 퇴계 이황 선생은 소백산 철쭉을 비단에 비유하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소백산 철쭉군락은 아름다운 연분홍 빛깔과 수수한 매력으로 최고의 절경을 자랑합니다. 확실히 연하다. 크기도 다르나? 틀렸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쁘기만 해. 저희 계속 꽃길만 걷네요. 투명하고 싱그러운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덧 여기가 꿈결인가 싶습니다. 뒤돌아봐요. 다시 보고 또 봐도 또 돌아보게 되는 길. 발길을 붙잡는 아름다운 풍경에 발 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계속 뒤로 돌아보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흰색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온 길이 너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어느새 비로봉이 저만치 멀어졌습니다. 비로봉에서 연화봉까지는 꽤나 긴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 안배가 중요합니다. 예지씨 연화봉 보인다. 저게 제2연화봉인가? 어, 저기가 제2연화봉. 우리 갈 대피소. 하지만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길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너무 포근해서 좋아요. 저는 지금 산에서는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지 씨는 산이 왜 좋아요? 손주님이랑 같은 이유 아니에요? 그렇다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오직 내 생각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산이 진짜 좋죠. 감정 결핍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삭막함도 없어지는 것 같고 긍정적이 되고. 아까 우리 오면서 새 봤잖아요, 날아다니는 거. 우리 항상 새를 이렇게 밑에서 바라보는데 맞아. 저는 산에 올라오면 새를 위에서 바라보는 맞아, 맞아. 그 느낌이 진짜 네, 좋잖아요.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구름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마운틴 테라피. 산은 우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해줍니다. 잠바 입어야겠다.
드디어 해발 1394m 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어디서부터 했어? 처음에서 뒤로 보이죠? 아, 이제 높은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많이 왔네요, 저희. 연화봉 전망대에서는 소백산 주능선을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10km를 걸어왔네요. 이제 3km만 더 가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 도착합니다. 오씨 대표사 다 왔어요. 아, 고기 먹을 수 있다. 마지막에 그 생각하면서. 아, 해도 너무 예쁘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소백산 제2 연화봉 대피소. 산 속의 5성급 호텔이라고 불릴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아, 예약 혹시 신청 좀 부탁드릴까요? 김성 씨입니다. 방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번 쓰시면 됩니다. 네네.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개관한 지 3년 만에 22,400여 명이 이곳 제2 연화봉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요구하지 되겠네. 대피소에서는 공용 공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대피소는 산행 중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대피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찬바람에 온몸을 녹여주는 뜨끈한 라면. 정말 꿀맛입니다. 대피소에 마련된 공동 취사실에서 먹는 저녁 식사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예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좀 더 먹으려고요. 대피소 오니까 어때요? 매력적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 그쵸, 너무 좋죠. 네. 많이 먹고 쉬고 내일 사는 거예요. 산등성으로 해가 저물고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이제 대피소에 누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소백산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좀 길어서 저희 날씨 좋아서 꽃도 예뻤고 내일도 기대돼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 둘은 다 스트레칭을 하고 누웠어요. 꼭 풀어주세요. 네. 아, 이지씨 근데 우리 내일 일출 볼 수 있을까? 아늑하고 편안한 밤입니다. 소백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난 두 사람. 색깔 너무 예뻐. 아침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해가 떠오를 준비를 합니다. 우와! 어머! 진짜 예쁘다! 너무 금빛이야. 예시 우리 성공. 하지만 말았다. 예시는 내가 공감하는데 감사합니다. 제 손까지. 그다음에 저는 제 가족이랑 선주님 가족까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응원해 볼게요. 아유, 좋아요.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자는 소리예요. 진짜 밝다.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가슴 벅차게 아름다웠던 소백산에서의 1박 2일. 소중한 친구와 함께여서 더욱더 행복했던 산행.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